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공매도 관련 이슈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 월요일에 양시장이 모두 다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공매도 이슈가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매도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쇼커버링이 나올지, 그리고 이 이슈가 우리 시장에는 얼만큼 다시 호재가 될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일단 공매도 이슈를 저희 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공매도 관련돼서는 그렇게 금지 관련돼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계속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난 첫째 날 이제 큰폭 상승한 이후에 계속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올라가기 이전 수준으로 지금 양대 지수 다 가까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첫째 날 예상으로 봐서는 이제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대규모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커버링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현재 아직도 많은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공매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매도 관련된 이슈는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왜 공매도를 많이 안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지난주 이제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이냐라는 일단 관망세가 좀더 우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차전지 지금 공매도 관련돼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업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첫째 날 같은 경우는 몇몇 개 종목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 조금씩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1월 8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179만 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매도 이전에 180만 주를 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매도에 따라서 처분된 그런 주식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11월 8일날 499만 주였는데 공매도 이전인 11월 3일날 505만 주에 비해서 크게 줄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257만 주로 11월 3일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 공매도 상위 1위, 2위를 하고 있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 전주 300만 주에 비해서 한 30여 만주 줄은 267만 주를 기록을 했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434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는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호텔신라나 롯데관광 같이 이렇게 여행 관광 쪽으로는 공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이제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향후 업황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호텔신라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얼마만큼 입국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중국 관광 입국자 수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호텔 신라나 롯데관광 같은 이런 여행 관광 업체들은 향후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매도 금지 여파로 인해서 공매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2차전지주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업황부진이 계속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내년도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에 2차전지 관련된 업황이 상당히 부진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엔솔과 포드의 튀르키예 2차전지 조인트 공장 건설이 이제 취소가 될 만큼 향후에 2차전지에 대한 업황 부진이 좀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골드만삭스 뭐 국내외 증권사들이 이제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대까지 낮출 만큼 향후의 업황을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동안의 2차전지 주가의 고평가 구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 공매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일단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향후에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공매도 관련해서 현황을 짚고 왔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지금 나오는 우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들어오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가 좀 더 정상, 그러니까 좀 더 답이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조화가 그 해당된 해당 업종의 그 산업 전망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롱 포지션, 이제 매수를 하러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해외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공학을 이용한 이제 투자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특히 단기 잔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특히 이제 롱샷,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야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그런 이제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은 유출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연기금과 같은 그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업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 중심으로는 뭐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것도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 일단 그동안 이제 주가 밸류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종목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순매도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수 자체는 상승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아마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그럼 가장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아니,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네, 2차전지 쪽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네.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좋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장에 좀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업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조금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뭐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아마 이번 주에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수출이 이제 꾸준히 회복이 되면서 실적들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나 조선 일반 기계, 그다음에 뭐 화장품, 그러니까 ODM 화장품이나 ODM 의류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은 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HBM3나 그다음에 DDR5와 관련된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업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의 이제 HBM3에 대한 뭐 기대가 여전히 시장에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그런 이제 여러 그 공정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오 테크닉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제 지금은 뭐 후공정 관련된 분야에 관심들이 많지만 조금 더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공정 관련된 장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중에서
이 검사 장비인 TF2 같은 경우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는 일단 반도체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뭐 지금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크게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뭐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를 일단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저희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느 기업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그 첫 번째 조심할 게 에코프로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번 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회사 내에 회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자회사를 상장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회사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LG화학 내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한 이후에 LG화학이 그전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약화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 분사해서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는 거의 이제 지주사 성격의 그런 이제 기업으로 이제 변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일부 이제 여러 이제 사업군을 갖고는 있지만 그 뭐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이제 지주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박한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프로도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양극재의 그 원자재 가격, 원자재 광물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쉽게 반등할 수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중국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중국 재고에 대한 부담이 이 광물에 대한 소비를 그만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튬 광물 자체 가격이 너무 하락을 할 경우에는 광물 업체의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아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2차 전지 소재 업체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광물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주가는 계속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또 경제 상황을 짚고 갈 텐데 지난주 시장까지는 사실상 좋았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셧다운이라는 이슈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네. 외신들의 보도도 있었고 보니까는 제가 지난주 현지시각 금요일장을 꾸준히 네. 보고 있었는데 증시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딱 무디스 측에서 네.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선물시장에서 약간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확하게 뭐 신용등급 하향을 하고 신용등급을 낮춘 거, 그러니까 전망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망 중에서 등급이 뭐 나와 있는 거 말고 향후에 등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치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무디스가 기존의 미국 신용등급을 뭐 AAA에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에서 이번에는 AAA를 유진하고 있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디스가 하향 조정을 한 이유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를 때문에 이제 향후에 그런 이제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 회계연도에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면 지금 국내에 그러니까 증권거래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전체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정적자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 그러니까 지난 8월 달 이후 계속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뭐 4.6%대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미 재무부의 국채에 대한 이자 부분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출을 감소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입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낮다라는 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런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신용 등급은 지금 뭐 세계 3대 그 신용 평가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디스를 제외하고 뭐 S&P나 그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는 AA 플러스의 이제 신용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무디스만 현재 AAA를 갖고 있는데요. 무디스도 향후에 뭐 이렇게 신용 등급을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좀 단기적인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예산안이 통과 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 날까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18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미 하원 내에서 지금 임시 예산안이 다시 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 행정, 그러니까 백악관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임시, 그러니까 그 예산안을 크게 늘리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커 있는 거고요. 공화당 내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감축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것 때문에 불만 사항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산안이, 그러니까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시장의 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미국 그 하원 의장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새로 뽑혔는데요.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쟁이 지금보다 좀 더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정쟁이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산안 관련돼서 양쪽이 서로 이제 양보하지 않는 타협안이 없이 지금 뭐 강대강 충돌이 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예산안이 아마 임시 예산안도 아마 조금 뭐 17일까지 통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현지 그런 이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셧다운 이슈가 사실 오래가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용 등급 전망에 대해서 하향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이 뉴스만 보고 딱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하지만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신용 등급 하락이 이제 여러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경제가 뭐 좋고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적게 받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올 8월에 미국, 그러니까 피치가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 큰 영향을 좀 덜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네. 이 경제 성장률이 좀 꺾이면은 네. 오히려 시장은 약간 안도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전 역사적이랑 네.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꺾이게 되는 시점에서 만약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나오면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보다 좀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미리 이제 다들 예상들을 했었던 상황이 있긴 하지만 뭐 만약 진짜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미국 시장 내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시그널에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2011년도에 S&P가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을 낮췄을 때 그때도 경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리 계속 예고가 됐기 때문에 하루에 급락을 한다라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그 발표 이전까지 그러니까 꾸준히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낮추는 가장 지금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지금 예산안 처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이 낮춰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는 그러니까 발표될 때까지 그냥 이전에 미리 선반영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이 여파가 뭐 전혀 뭐 빗겨나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011년도에 S&P가 그 신용 등급을 낮췄을 때 미국에서 하락한 것보다 국내에서 특히 이머징 시장과 국내에서 하락한 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미국
그 신용 등급이 만약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전망치 하향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겠지만 만약 실질적으로 하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과 같이 지금 좀 맞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매도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데다가 여기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는 좀 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요소에 좀 더 크게 반응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일단 투자하실 때 유의를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오늘 시장에는 일단 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일단 뭐 발표 자체가 미국 시장이 끝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만약 지난주 미국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주가 좋을 것 같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만한 기업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기업을 꼽고 싶으십니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11월 14일 날 내일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제 뭐 얘기가 나올 걸로 되는데요. 지금 뭐 SK텔레콤이 지금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통신주가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주적인 이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K텔레콤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